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르심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정하고 자기 의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존재는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순교한 자들은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여서 사용하시든 살려서 사용하시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요한 계시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 시기에 기록되었죠.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자신의 신전을 짓고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였죠.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을 향하여 절하지 않아 결국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자 밤모습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을 부르고로 집사가 듣고 기록하여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과 함께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영지주의가 만연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육체가 없으니 고난이 없고 예수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었으니 우리도 고난 받을 필요 없다라고 나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읽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행한다고 다 지키는 것도 아니죠.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땅의 눈으로 세상의 은으로 읽는다면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은 당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의 날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어느 주일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그 핍박당하고 있는 일곱 교회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그 내용을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라고 하신 것이죠.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앞에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서의 그 연약성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자신이 죽은 자와 같이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엎드렸죠. 자신이 죄인이며 죽은 자임을 고백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본 것,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일, 또 지금 있는 일, 바로 현재 사도 요한 당시의 일들, 또
장차될 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겪은 과거의 일, 또 사도 요한이 당시에 그 당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함께 기록한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 그리고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곱 별은 당시 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역자들, 또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배우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